하나는 합리적인 주식 투자로 대박 내지는 수익을 경험한 투자자. 나머지 하나는 비합리적인 주식 투자로 쪽박을 찬 사람들이다.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주식 투자로 대박난 사람, 쪽박찬 사람에 대한 남석관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주식시장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장이 매일 열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나처럼 전업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틈틈이 시간을 쪼개어 여유시간에 투자하는 일도 가능하다. 주식 투자는 남녀노소, 학력, 성별, 세대 등을 가리지 않는다. 사회생활 경험에 많고 적음이나 투자금액에 많고 적음도 따지지 않는다. 지금은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하는 시대이며 사람들은 주요 재테크 수단 중 하나가 주식 투자라고 생각한다. 최근 신규 주식 투자 인구가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금은 주식 투자 전성시대라고 불러도 지나친 이야기가 아니다. 유튜브와 SNS를 비롯한 각종 매체에서는 온통 주식 이야기로 가득하다. 심지어 지상파 TV에서는 주식 관련 인사가 출연하여 자신의 투자 경험담이나 주식 투자 방법론 등을 소개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문득 10여 전에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떠올라 소개한다. 아마도 2008년 무렵이었던 것 같다. 나는 당시 모 지상파 방송국의 어떤 프로그램 PD와 인터뷰를 했다. 방송 콘셉트는 주식 투자로 대박을 쫓는 사람, 쪽박을 경험한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방송국에서는 주식 투자로 성공했다고 알려진 나를 찾아와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고 내가 답하는 진행 형식이었다. 2시간 정도 인터뷰를 한 후 나는 담당 PD에게 방송이 나가는 건 좋지만 얼굴이 공개되는 일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털어놓았다. 당시만 해도 주식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지금처럼 호의적이지 않았다. 주식 투자가 건전한 재테크의 한 분야라고 인식되기보다 투기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여겨지기도 했다. 불과 10여 년 전의 일이다. 전업 투자라는 직업 자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그런데 과거의 주식 투자 개인 참여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합리적인 주식 투자로 대박 내지는 수익을 경험한 투자자. 나머지 하나는 비합리적인 주식 투자로 쪽박을 찬 사람들이다. 주식 투자를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준비 부족이다. 스스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주변 이야기나 정보에 휘둘리고 무모한 투자에 나서기 쉽다. 시장이 거침없이 올라 호황일 때에는 주식 투자 결과를 놓고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다. 누가 어느 종목에 얼마를 넣어 큰 돈을 벌었다는 식의 소문이다. 거꾸로 시장이 폭락할 때에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시장에 나돈다. 주로 망해서 쪽박을 찼다는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주식으로 수익을 낸 사람과 손해를 본 사람의 비율을 살펴보면 돈 번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주식으로 큰 수익을 벌었다는 이야기보다 손해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과거에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갔다가 돈 잃고 맘 상해서 나오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다. 과열된 시장에서의 추격 매수. 주식시장 분위기가 과열되면 일부 투기적인 요소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투자자라면 합리적이면서도 이성적인 주식 투자를 견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인 사고란 나름의 투자 원칙 지키기를 의미하고 이성적인 투자란 과열 또는 폭락장에서 쏠림 없는 투자 자세 유지를 말한다. 그런데 투자가 나름의 투자 원칙 지키기는 대박과 쪽박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나는 본문 곳곳에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깨닫고 터득한 몇 가지 투자 원칙을 소개했다. 그러한 투자 원칙은 내가 말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누구나 자신의 투자 성공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원칙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시장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변동성이 높아져 크게 과열된 시장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 시장이 과열되면 주식 투자자 대부분 마음이 급해지고 쉽게 흥분한다. 이는 시장을 지켜보면서 경험한 현실이다. 투자자들은 크게 올라가는 지수를 지켜보면서 이성을 잃곤 한다. 이미 과열되어 가격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왠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추격 매수가 이루어지는데 심지어 신용을 끌어다 쓰는 분들도 꽤 많다. 변동성이 커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주가가 오를 땐 이런 기억이 말끔히 지워지고 마는 것이다. 가파르게 오르는 상승세에 편승하여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이지만
이는 감정적인 투기와 거의 유사하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시퍼렇게 멍든 계좌만 쳐다보며 한숨 짓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나 역시 장중에 추격 매수에 나섰다가 종가 기준 지수가 크게 떨어져 손해가 막심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실수를 줄이고자 노력해왔다. 흔히 주식 투자자들은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고 떨어질 때에는 조심하는 반면 지수가 높이 오를 경우에는 흥분한다. 오를 때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마치 손해를 본다는 무모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그래서 크게 오른 주식에 손이 나가는, 즉 추격 매수 주문을 내는 것이다. 쪽박찬 투자자가 될지, 비록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익이 나는 투자자로 남을지의 선택은 투자자 자신에게 달려 있다.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대박을 터뜨리거나 쪽박을 차거나 둘중 하나의 결과와 마주한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실패하는 원인이 준비 부족이라는 저자의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가 크게 올라가면 주식을 사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흥분하여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에도 격한 공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필자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 또한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있어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채널에서는 많은 좋은 책을 다루고 있어 공부하기에는 좋은 채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감이 많이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남석관 저자님의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